트레이닝은 그때 당시에는 많이 없었고 자신들의 담당 무대에서의 효과적인 에너지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부드럽지만 화음하지만 이중적인 영감의 원천은 진짜 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That's not in the scale. 바탕조차 없었던 저를 아티스트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지 않나. 제 자신이 이걸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온 거 있었으면은 오빠가 그걸 다 바꿔줬어요. 어? 노래 할 수 있는 거구나. 저는 아티스트들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편이고 자신감을 저는 조회수? 정말 말도 안 되죠. 저 막 이렇게 세봐요. 자릿수가 이게 맞나? 사실 꿈 같아요. 저는 항상 이걸 꿈꿔왔었거든요. 저 절대로 여기서 음악을 만들 때는 그때까지 잘 되고 성공에 대한 생각을 크게 하진 않지만 어쨌든 세상이 원하는 게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사운드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어쨌든 음악은 소리인 거예요. 저는 한글이 가진 소리 자체가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이 가진 소리 자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이런 배리어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렸잖아요. 더 잘할 거고 더 커져갈 거고 한국 콘텐츠도 정말 너무 많은 사람을 갖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이렇게 자리 잡은 느낌이어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좀 틀을 깨고 했던 거 하지 말고 즐기면서 재밌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더